예, 새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새가족국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2주, 3주, 4주차 분들은 제가 매주 인사하는 거를 보실 거예요. 근데 이제 1주차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누군가 할까봐 제가 늘 이렇게 좀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그 그대로 따서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참 좋은 교회도 많고 더 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예원교회를 와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더 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 인생에 또 해답도 얻고 또새 힘을 또 얻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저도 재밌게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7월 21일 3주차예요. 그래서 우리는 3과를 나갑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예, 제목이 좀 강하죠. 뭐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거예요. 뭐 감동이에요. 뭐 마음이 뜨끈뜨끈. 약간 이런 제목이 나와야 되는데 막 영적 싸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늘 제목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어쨌든 내가 하나의 또 종교를 믿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 우리가 그냥 싸움은 많이 해봤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조금 낯서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자, 우리 에베소서를 줄여서 에비라고 적습니다. 6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자, 우리의 씨름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영적 싸움. 사실은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에요. 성도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그런데 보통 기관하고 다른 것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세상과는 조금 구별된 현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전에 내가 그냥 배워왔던 어떤 상식, 이성, 경험에 의해서 봤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재해석하기 시작.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이라는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마음도 사실 안 보이고 생각, 영혼, 하나님 사실 다안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안 보인다고 해서 우리는 없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안 보여도 우리는 정신이 없어, 마음이 아파 이런 얘기 다 해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숨을 쉬고 있고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제 머리카락은 분명히 날리고 있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은 보이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런 영적인 눈으로 반드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저는 제가 영적이고 이런 거 사실 관심도 없고 잘 몰랐을 때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니, 범죄자들을 보더라도 벌레 하나 못 죽일 정도로 아주 착한데 살인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너 어떻게 사람 죽였니? 이러면은 저도 모르겠어요. 덜덜덜덜 떨어. 근데 그런 거 TV 보면은 아니 저렇게 벌레 하나도 지렁이 하나도 못 밟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막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집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끊임없는 우아지구가 계속 와. 그리고 내 개인을 보더라도 답이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성으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다음 저는 이것도 참 궁금했었어요. 교회 처음 다닐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이 세상을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지? 저 나쁜 사람 왜안 잡아가? 그리고 왜 착한 우리 아빠가 아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내 왼수는 왜 저렇게 더잘 살아? 막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악을 다 물리쳐 주시고, 좋은 사람,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 줘야지. 왜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잘 사는 거야? 하나님 계신 거야? 그렇게 어린 마음에 엄청 따졌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으세요? 아니, 이상한 이단 사이비 교주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 많거든. 떵떵거리면서 또잘 살아, 막또 장수까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은 안 잡아가고, 우리 성도님들은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있긴 하신 거예요. 복은 있으세요. 막 이런 거. 막 어떤 때 제가 막 피해를 보거나 원통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왜 수 안 잡아가요. 왜. 근데 나는 왜 계속 아프게 만드세요. 하나님 있는 게 없는 게요. 보는 게 안 보는 게요. 막 이런 거. 저 정말 솔직히 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적이라는 걸 사실 잘 몰랐어요. 왜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막 다 보이고 이성으로 상식으로 정보로 우리는 다 그거를 체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영적인 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고 또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도통 풀리지 않았던 부분에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집에 대한 그 캐치한 마크가 있었어요. 분명히 다 착하거든. 다 열심히 살거든. 근데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뭐로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다 피해자야. 다 피해자야. 다 아파해. 아무도 내가 잘못했어라고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고 다 피해자래. 엄마는 아빠 때문에 속상하고 아빠는 엄마 때문에 속상하고 근데 서로 다 왼수래야. 근데 아무도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고 다 또 피해자야. 도대체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는 가해자는 도대체 뭐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약간 애어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어른. 아이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고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 뭐 이런 거. 별로 초등학생들이 그런 생각 안 하지 않아요? 좀 일찍 철이 들었어. 막내딸인데도 언니들은 다 자도 나는 새벽에 항상 이 머리가 깨어있어.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집을 청소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막 냄비도 막 세수세미로 빡빡 닦아서 막 누런 거 다 빼놓고 막 싱크대 서랍도 뽑아가지고 막 하얀 거 막 빡빡 닦고 막. 아, 초등학생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니잖아 솔직히. 근데 이게 어릴 때 사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키고 우리 부모님을 내가 행복하게 해드리고 막. 그러니까 애가 애 같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아유 애가 뭘 알아. 난 다 알았거든. 근데 내가 얘기하면 부모님이 더 걱정할까 봐 난 얘기를 안 했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막 죽고 싶어하는 거 우리 집이 너무 힘든 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사실 내 초등학교 2학년 내 눈에 사실 다 보였거든요. 근데 나까지 그런 걱정을 얘기하면 부모님이 속상할까 봐 말을 안 한 것뿐이지 그래서 항상 저는 좀 약간 애어른처럼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우리 가정과 또 다른 가정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희 집은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강남의 태양열집 서울의 수도권에 제일 먼저 태양열집을 지었던 집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 89년, 90년도 그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태양열집 1호였어요. 그 당시는 막 집열판 100kg짜리가 25개씩 다 되고 그걸 온수난방 다 되고 그다음에 서초동에 진짜 그때 서울교대랑 저희 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부잣집이고 사람들 맨날 구경 오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은 어땠는지 알아요? 그 집안에서 우리는 언제 집단 자살해서 죽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지하철도 생기고 법원도 생겼어. 그 정도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진짜 콩밭 서초동 콩밭 시절에 와서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지. 그 땅에 집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 집은 되게 행복한 집이고 사람들이 와서 한번 집 구경하고 가는 게 꿈이었고 80년대 그랬으니까. 근데 그 당시 우리에게는 1억 5천이란 빚이 있었거든요. 외국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 오늘 교환에 내가 써놓지도 않았는데 몰라. 그냥 할라요 할라요. 그 집을 지을 때 사실 뒤 정도는 그렇게 좋은 돈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수입도를 다 돌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게는 지은 견고한 집이었는데 그게 다 빚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89년에 1억 5천 지금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는 부모님 그 빚톡촉에 얼굴이 허해가지고 막 사느냐 죽느냐 그 어릴 때 저는 그 돈을 내가 모았던 것 같아요. 뭐 큰 돈 모았어요. 동전 조금 모으고 1,000원짜리 조금 모으고 해서 그 만 원 만들어지면 엄마 아빠 그냥 식사 굶고 다니시니까 막 이런 거 어릴 때. 근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강남에 살고 집이 번지를 해도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건 난 어릴 때 너무 빨리 그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못했어. 왜냐하면 머리가 나쁜 놈은 아닌데 사람이 항상 불안하고 부모가 늘 싸우고 늘 울부짖고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안정이 안 돼 사람이. 나도 불안하고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도 밖에 지나가는 사람 소리도 막 싸우는 소리를 들리니까 나도 막 안방으로 한번 뛰어 들어가서 그럼 난 늘 말려야 될 사람이었으니까 또 그냥 안 싸우고 우리는 막 무섭게 싸웠어요. 막 칼 던지고 막 다 집어 던지고 막 가구 던지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걸 다 막아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어린아이가 무서웠겠어요. 그 우리 집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다 교육자 집안에 다 점장 점장고 막 어머니도 그렇고 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늘 서로의 탓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집을 내가 행복하게 만드는 게 나의 미션이었어, 어릴 때. 그래서 아이인데 아이로서의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막내지만 사랑 많이 받았겠어. 하지만 저는 오히려 언니들을 다 제가 감싸주고 막 언니들 막 안심시키고 막 이런 걸 내가 했다니까요. 참 보면 참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보면 아, 우리 가정에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아, 영적인 거 사실 전혀 못 봤구나. 딸들은 어릴 때는 엄마 편을 많이 들어요. 아빠가 뭔 얘기를 해도 일단은 엄마가 아빠 때문에 속상하면 무조건 아빠가 미운 거야. 그래서 띵똥 하고 아빠가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엄마가 아이고 저 왼수에 앉네 이러면서 입을 딱 뒤집어 써버려. 이제 싫은 거야. 그러면 나도 같이 뒤집어 썼다요. 아, 나는 문 열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감정이입이 그대로 나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커서 보니까 그 제가 아,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게, 어릴 때 딸들은 보통 엄마 편을 들어요. 근데 이제 내가 성인이 되고 엄마 상황, 아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그때는 아빠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엄마도 무시하고 아빠도 무시해요. 엄마 아빠 다 싫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성장기를 거치면서 아, 진짜 부모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만큼 가장 큰 교육이 없다라는 걸 제가 또 많이 배웠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상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친척들이 그랬어. 너희들 비행가로 안 빠진 게 기적이야 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삐뚤어질 요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다 바르게 컸어요. 다들 기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부모에 대한 상처가 예수 믿고 저는 그게 싹 씻겨졌어요. 이런 얘기를 사실 상처가 많으면 못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사주교육할 때마다 이 영상 따박따박 보시거든. 우리 교회 명예권사님이라서 맨날 수준 제목사 내가 은혜 받는다 이러면 아마 이번 주 것도 또 들으실겨. 그러면 이거 우리 어머니가 듣고서 음에 집안 얘기 다 하고 있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럼 또 괜찮아요. 그러면 저도 상처가 안 되고 저희 어머니도 괜찮아. 그래서 이런 얘기 저 할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상처, 아픔, 가족들에 대한 게요. 여러분 누가 상처 주는지 아세요? 멀리 있는 사람, 직장인들 열받은 우리는 이거 한번 해버리면 돼. 근데 사실 내 마음을 제일 알아줄 것 같은 사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부모, 내 가족, 내 남편, 내 부인이 사실은 나를 이해할 것 같은데 제일 힘들게 해. 솔직히 가족들한테 받는 상처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그게요, 저 예수 믿고요 많이 씻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많이 괜찮아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다 이거 말씀드릴 건데요. 전에는 교회에서의 나는 늘 웃고 아 안녕하세요 성도님 막 악수도 해주고 아이고 속상했어요 아이고 누가 아이고 막 이렇게 해줘. 우리 같이 기다려봐요. 우리 같이 이해해봐요. 한번 견뎌냅시다. 근데 집에서는 그게 돼요? 뭐 이런 지혜. 집에서 너는 왜 안 바뀌니? 너는 왜 빨리 못하니? 이렇다니까요. 교회에서는 막 기다려봅시다. 인내해봅시다. 내 집에서는 뭘 기다려? 내가 못 기다리고 막 그것도 빨리 못해! 막 이러고 왜 빨리 믿음이 안 자라는 거야? 가족들한테는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라는 인간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이런데 왜 집에 와서는 막 아니 왜 집에 오면은 하나님은 오대간데 없는 거예요. 하나 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빡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제가 딱 컨셉을 설정한 게 하나님 집에서의 최수정 교회에서의 최수정이 같은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왜 나는 집에 가면은 이럴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가족들한테 영향력이 못 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를 너무 잘 알았잖아요. 집은 하나님 가족들이 봐도 최수정 너무 바뀌었어. 가족들이 봐도 아 정말 제와 하나님 함께 하시네. 하나님 그 갭을 좀 줄여주게 해주세요. 그게 저의 신앙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세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저희 가정은 40년 동안 제사를 지냈던 집이고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늘 제사날 아버지가 유세 차 이러면서 맨날 이거 태워서 올리시고 막 이러셨어. 저는 막 전부치는 담당. 전 열심히 붙였지 초등학교 때도. 근데 저희 집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교회에서 해요. 그 집에 와서는 열심히 제사 전부쳐. 열심히. 예, 그 보면은 제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라. 뭐 나는 어차피 초등학교 때부터 전을 붙였다니까 오늘도 또 붙이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내 삶은 완전 따로.
그런데 제사는 무조건 교회 다니니까 안 돼. 뭐 이럴 정도로만 알았던 것 같은데 제사에 어떤 영적 의미가 있고 이거 할 때 우리 가정에 대문을 확 열어놓고 귀신을 부르는 날이라는 건 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성경에 사실은 귀신과 교제한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거든요.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적 사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막 핍박하고 막 발로 뻥 차고 막 기도하고 왔다 그러면 어머님이 막 진짜 저 뒤로 뻥뻥 넘어지고 막 아,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시면 또 충격받지.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런 어머님, 아버님의 명예 장로님이 되고 명예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셔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세요. 우리가 옛날 교련 시간을 보면 체육 시간에 기준 이러면 나를 중심으로 쫙 와서 줄 딱 쓰잖아요. 철들이 자석에 자력이 있으면 탁탁탁 와서 붙지만 자석이 철 따라다니면서 막 붙지 않잖아요. 내가 자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붙듯이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고 영적인 힘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돌아가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거를 진짜 하나의 많은 이 증거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수권 저 왼수가 왜 안 바뀌어 이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왜 안 바뀌어 하나님 세 달 뒤에 바꿔주시오. 근데 세 달이 지나도 안 바뀌면 아이고 하나님 없어 이러지 마셔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저 수권을 품을 수 있는 큰 그릇 되게 해주세요. 그래 덮어먹어라 먹느라 얼마나 애쓰시냐 이러면서 그 정도로 품을 수 있는 마음 되면요 그때 그 가정의 흑암이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날짜와 그 기간 안에 저 사람이 변화되어야만 꼭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결론을 우리가 내리거든요. 근데 그 기간 안에 꼭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 볼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내가 정복하고 설 수 있을 만큼 딱 힘을 갖고 있잖아요. 이 문제가 해결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힘을 잃어버려요. 제가 이런 영적인 걸 사실 몰랐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 문제를 물론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지 뭐 이 시간에 뭐 그냥 왔겠어요.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고 갈급함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언제 몇 월 며칠 며칠까지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 때문에 물론 오셨지만 그거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좋은 시간표 속에 분명히 그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힘을 좀 키우셔야 돼. 그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시면 영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남편 그 다음 생각하셔요. 자식 또 그 다음에 생각하셔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조금 이기주의일 것 같아도 엄마가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모유수유 하려면 엄마가 저시 숙소 나오면 엄마가 밥 잘 먹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헌금 많이 하세요. 교회 와서 그냥 봉사 많이 하시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마세요. 뭐 아직은 술 담배 하고 싶으면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뺏기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와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힘을 얻고 행복한 말씀만 들으시면 돼. 예, 그것만 우리 챙기자고요, 여러분. 자, 오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실 교회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사실 잘 안 해주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낙심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낙심해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믿어도 돈이 안 들어오거든. 빨리 병이 나서줘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아직도 내 암덩어리가 오히려 더 전이가 돼. 그러면 이제 예수 못 믿고 떠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 질병과 경제 문제가 올 수만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 것인지 좀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병원 가가지고 사실은 빨리 수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야지. 정확하게 진단돼서 처방전이 나와야지 수술을 하든 말든 나오잖아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문제를 후딱 해결하는 결과 보지 마시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알면요. 다음에 그 문제가 와도 내가 딱 대처할 수 있어요. 너무 결과에만 그것만 막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이런 영적인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환자 고쳐야지. 근데 의사의 취미가 피아노예요. 피아노.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독주회를 하네. 내가 이제 독주 연습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병원문을 닫아놓고 환자도 돌보지 않고 독주 연습을 하고 있어. 자 이거 바른 의사일까요 아닐까요? 그분은 그냥 음악가 하셔야지. 마찬가지예요. 의사가 투잡될 수도 있고 내가 독주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의 본분은 환자 돌봐야 되고 수술할 일 있으면 수술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 자리고
사업 가면 사업해야죠. 자기 위치에 맞는 일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학원하고도 다르고요. 세상의 강의하고도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재밌는 강의 엄청 유튜브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교과서에서도 또 병원에 MRI를 찍어도 나오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영적인 얘기는 싹 걷어내고 그냥 기복적인 거 이거 하면 너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리고 똑바로 살아라. 삐뚤게 걸으면 절대 안 돼. 너 인생의 길을 똑바로. 근데 우리는 삐뚤삐뚤 걸을 수밖에 없는 좀 불안한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도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신도 아닌데. 근데 계속 우리 이거면 신앙생활은 너무 무거운 짐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삐뚤삐뚤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조금 주저앉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럼 하나 또 일으키시겠죠? 예수 밖에서 방황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 문제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서 좀 실패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숨이 차면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인 게 뭐든지 막 직진으로 쫙 갈 수는 없어요. 조금 슬럼프가 올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지도 마셔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됐는데도 그 기도 잘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 거 아시죠? 하나님 왜 근데 저를 쓰세요? 나 너무 미련하고 바보 같은데? 나라면 내가 하나님이면 나는 하나님 저 안 쓸 것 같은데 더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실력적으로 뛰어난 사람 많은데 하나님 왜 부족한데 저를 축복하시고 쓰시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저에게 좀 힘을 더 주세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목사한테도 그 기도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난 예수가 필요해요. 그렇게 당당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실 때 아이고 내가 아직 술담배도 못 끊고 아이고 돈이 없어서 신앙생활도 못하고 아이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넉다운 돼버려요.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저는 여러분들이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구가 병동이 돼버렸어요.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왜 이 모양이 꼴이야? 하나님 어떻게 저 나쁜 사람 잡아가지도 않고 저럴 수 있어?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탄 마귀 이 영적 실체를 알지 못했어요. 지구를 병동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탄마귀라는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라는 선도 있지만 사탄마귀라는 악한 실체도 분명히 성경에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김기동 이상한 귀신놈들 이단들 많잖아요. 거기서 말한 사탄마귀 말고 성경에서 정확히 영적인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막 정신이 휙 돌거나 막 미친 사람 보면은 어머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는 언뜻 듣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사주 팔자 운명이랑 덫을 딱 뒤집어 씌워서 그 인생을 가도록 만들어요. 제가 어제 그 심선미스라고 그 돌아온 무속인 이야기 그 기독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26년 동안 무당생활을 했던 분인데 무속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도 보면은 모태 신앙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엄마가 믿는 상태에서 나를 여기는 모태 무속이요. 집안이 할머니도 무속인, 그다음에 엄마도 무속인, 언니도 무속인, 남동생도 무속인, 본인도 무속인. 26년. 예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중학교 때 수업 시간에 그때 이 망치로 머리를 깨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살 때 신내림 굿을 딱 받았어. 이분이. 그 26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 했더니 정말 거짓말 같지만 그 십자가들이 많잖아요. 교회 십자가들이. 정말 그 십자가가 자기 눈앞에 그냥 빛으로 딱 떠오르면서 자기가 26년 동안 섬겼던 이 귀신. 사실 두려워서 못 떠나거든요. 무속인들은. 귀신이 해코지하니까. 그래서 신조단지라 그러잖아요. 그 신조단지도 함부로 못 버려. 그거는 잘못 버렸다가는 이제 귀신이 해코지하면은 막 생명도 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냥 자기가 깨부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누가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본인 하나님이 그냥 자기를 불러버렸어. 그러면서 쭉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 길을 가야 되는 팔자 운명을 타고 나신 분인데 그 사주 팔자 운명이 예수 안에서 그냥 다 깨져버린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간증도 하러 다니시고 이렇게 여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사주 팔자 운명의 덫에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원래 우리 집은 이래. 원래 내 팔자가 이렇게 타고 났어. 내 운명은 원래 그래. 맞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이제 지우셔야 돼요. 우리 집 구성은 원래 그래. 나라는 인간은 원래 그렇고, 원래 나는 그렇고 그렇고 살다가 그렇게 살다 갈 인간이야. 그런 생각을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1번에 보시면 창세기 3장이라는 걸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말할 때 창세기 3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지대 사각지대예요. 이거는 제가 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창피하지만 저 어릴 시절 우리 집 얘기했잖아요. 집집마다 집구석이야. 집이 아니야. 집집마다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그냥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거기다가 막 마음 정신 다 아파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집집집 등 등등등등 재앙지대 같다는 데가 아니라 우리 집구석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마음 자체가 지금 다 힘드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하고는 달라요. 동물은 죽으면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면 끝.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영혼이라는 게 있어서 죽지 않아요. 육은 한 줌의 흙으로 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장례 때 보니까 진짜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일어나는 것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죠? 벌레 하나 못 죽일 것 같은 그 청년이 어떻게 저 살인마가 돼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 제가 청송교도소면 이 흉악범죄자들 많이 모아놓은 데를 저도 여러 번 가서 이렇게 메시지도 하고 만났었거든요. 진짜 인상 좋고 착한 애들 많아요. 근데 정말 흉악범죄자들. 근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순간 어떤 소리가 들렸다는 친구도 있어요. 뭐 죽여! 내가 도와줄 테니까 죽여! 막 이런 소리. 그 다음에 뭐 뛰어내려! 뭐 이런 소리들. 뭐 혼자 환청 환상에 싸는 애들도 있고 순간 이 아팠 어릴 때 상처들 분노들이 막 쿡 올라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순간 돌았다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영적인 사단이나 실체가 그 사람을 조종하지 않은 한 이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사실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당해요. 막 물질에 정복당하고 그쵸? 막 관계에 정복당하고 막 다 눌리면서 우리 이렇게 커 다 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예언교회 오셨으니까 말씀 듣다 보면 많이 우시기도 하시고 은혜 받았어요 라는 표현도 많이 쓰셔요. 그런데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으시고 눈물도 흘리시지만 반면에 또 모두 아셔야 되면 영적 실체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돼요. 보세요. 사탄이란 영적 실체를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일단 눈에 안 보여. 그 눈에 보인들 우리가 영적 실체 사탄 마귀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영적 실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요 누구를 가장 골려먹기 좋으면은 사탄 마귀라는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딴 게 어딨어 21세기 우주과학 시대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한테 사탄 마귀가 갖고 도기가 제일 좋은 거야. 왜냐면 내 실체를 전혀 부인하고 있으니까 사탄마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놈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사탄마귀는 반역자 이간자라는 뜻으로요. 타락한 천사장. 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천사 루시퍼가 타락해서 타락한 천사장. 우리가 사탄마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 사탄은 대장. 귀신은 쫄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 하면 막 입에 칼 물고 뭐 소복에 피 흘리고 이미 귀신이니까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고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천사고요. 뱀 속에 들어가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이 따먹지 마 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 마귀라는 영적인 실체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려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실체가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집에 지금 도둑놈이 막 담 넘어가는데 내가 막 그 도둑한테 잘한다 잘한다 막 엉덩이 막 밀어줘서 막 더 잘 넘어가 이러면 나는 도둑놈이랑 한 패지. 분명히 성경에서는 영적 강도, 영적 도둑과 같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러면은 그 실체가 여러분 인생의 담을 넘어서 사주팔주 운명을 덫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 부모들, 우리 식구들을 다 피해자로 만들고 가해자가 떡하니 있는데 영적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미션이 저에게 있습니다. 자 우측 위에 보시면 사단은요 별칭이 있어요. 거짓의 아비, 공중거시의 차분자, 세상 임금. 이게 무슨 말이면 거짓아비라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공중거시 잡았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세상 공중의 모든 권력을 다 붙잡고 있고 세상 임금, 세상에서 가짜 왕노릇 하면서 군림하는 거죠. 이 시대를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나랑 상관없어. 그 뭐 정신병 걸린 사람한테나 통하는 얘기지. 사탄 마귀가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너무 빛의 천사라서 우리는 나쁜 건 생각 못해요. 근데 세상에 성공도 줄게. 내가 건강도 줄게. 그래서 절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 내가 갈급할 이유가 없어. 근데 여러분 물 떠나 물고기에게 유기농 먹여준다고 해서 그 물고기가 행복할까요? 그 물고기는 물 속에 들어가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 주고 우리는 옳지 좋다 좋다 하지만 사실은 물 떠난 물고기 신세랑 똑같아요. 언젠간 반드시 여러분 영적인 갈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다가 암만 물 주고 영양분 주고 잡초 뽑아봐도 그 나무는 죽습니다. 왜?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나 건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 안에 먼저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그럼 얼마나 열매 맺고 행복하겠어요 그 나무가. 자 사단의 실체는요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에서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 싸움판이잖아요. 서로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정신 육신적인 질병 고난 핍박 가정 파괴 불신앙 불평 이런 나쁜 단어들 솔직히 하나님이 주시는 단어들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 탓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됐냐고 막 나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거야? 그러진 않아요. 원인 모를 병들, 불치병들 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은 사실은 이런 영적인 거랑 결정되지만 목사님 저도 코로나 걸릴 수 있고 감기 걸릴 수 있고 나 요즘 지난주에 약간 몸살 기운이 있었거든요. 사탄이 그랬어 이러면 안 돼. 그럼 사단이 왜 맨날 내 탓만 하는 겨? 네가 네 몸 관리 안 했잖아. 너가 편식하고 음식 잘 안 먹었잖아. 네가 운동도 안 했잖아. 사단이요. 화낸다요. 그래서 우리가 몸 관리 못한 거, 뭐 몸살, 감기 이런 거는 내가 균에 감염돼 이런 건 내가 관리 잘 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일반적인 병은 있는가 하면 사단이 가져주는 영적인 질병이 있어요. 진단도 나오지 않은데 몸을 시름시름 아파요. 그래서 무병에 시달리다가 결국 신내림 받는 무당들 같은 경우가 정말 대표적인 이제 이런 그런 얘기죠. 화전에 쏘아대면서 신자도 공격해요. 그 보면은 불화살을 쏜다는 건 보면 신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람 관계 실족할 수도 있고 교회는 오지만 그쵸 엉뚱한 거에 시험될 수 있고 교회는 오지만 정확한 복음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늘 헌신봉사 하다가 그냥 인간관계 시험되면 교회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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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도 해라 헌금도 해라 뭐 다 해라 다 해라 다 해라 예배도 앉아 있어라 그러나 정확한 복음은 몰라라 구원받지 말고 그냥 실컷 와서 봉사만 하다 가라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와도 정확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전략이 정확한 복음 모르고 신앙생활하도록 속이는 거. 그리고 각종 종교 이단 사이비 종교 점수 우상 이거 다 누가 만들었겠어요. 자 사단 마귀는 지금도 활동을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때 제 이름 주러 오실 때는 영원한 무적행 무적행이란 게 그 끝이 없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완전 지옥불에 그때는 이 사단은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생의 12가지 문제 말씀드릴게요. 사단은 어떻게 우리 속이냐?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게 결국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으로 내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저도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를 또 했었고 원래 저는 미대를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또
심리 공부도 또 교육대학원에서 하면서 또 이제 신학적으로도 또 신학교도 나오면서 좀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말할 때요. 그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너가 쓰는 문장과 용어 중에 나라는 용어가 몇번 나오는지를 점검을 해요. 예를 들어 히틀러는 63단어로 쓴 다음에 나라는 말이 한번 나왔다고. 이제 그런 통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 곳간, 내 재물, 내 영,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섯 문장이 여섯 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쓴 거예요. 이건 많이 쓸수록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대 자체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따가 필요 없어. 인간 스스로 신이 될수 있다라는 굉장히 교만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물질 중심이라는 게 물질 만능주의. 전에 100억대 주식 막 투자해가지고 부자 됐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막 기사에 나왔었거든요. 이 가요 주점에 가가지고 막그 직원들 막 폭행하고 신고한 심의까지 패가지고 경찰서 왔는데 본인이 폭행죄로 끌려왔잖아요. 근데 100억 자산가야. 그래서 경찰들한테 이분이 이러더라고. 야, 너, 너희들 내가 10억만 쓰면 너희들 옷다 벗겨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경찰에서 다 내려오게 할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1억도 없으면서 나이만 먹은 주제. 100억 주식에 투자해서 자산가가 그 얘기했다니까요. 그 사람 볼 때는 돈이 힘인 거예요. 돈 앞에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자체가 이런 물질 만능주의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성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공 지상주의, 성공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리 도덕 다 무시하고 꼭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처럼 뭔가 성공했을 것처럼 달려가지만 절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성공은 대타리 없이 안전합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떠난 상태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고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 참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우주과학 시대를 살지만 똑같이 우상, 무속, 점술은 똑같이 급증해요. 이거 보면 사람들이 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고 뭔가 내 인생에 답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나 무속인들도 사실은 내 무병을 못 고쳐요. 그냥 내 팔자예요. 아까 제가 말한 이 심선미 씨도 엄마가 딸이 신내림 받는 거 싫어서 엄마가 대신 신내림을 대신 받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 심선미 씨도 받긴 받았지. 그래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뿐이지. 거부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가는 거야. 몸이 안 났으니까 가는 것뿐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귀 자식으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뭔가를 섬겨야 되는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집착하게 만드는 우상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또 육신의 정말 각종 우한 질고에 시달리게 만들고 내세 문제, 죽어서는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후대 문제라는 거는요.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 우리의 모습만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질. 암도 가족력 담잖아요. 기질도 닮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빠가 바람 피웠는데 아들이 또 바람 피워. 할아버지가 단명했는데 아버지도 50을 못 넘겨. 그리고 아버지가 폭력을 써서 아들이 맞고 컸는데 아들이 결혼해서 또 쥐자식을 패. 희한하죠. 그러니까 폭력 과정, 이혼 과정, 자살하는 과정, 단명하는 과정. 희한해요. 자살 과정들 보면요. 닮아요. 난 부모처럼 살고 싶지 않았는데 그 길을 또 가요. 그래서 육신의 DNA도 닮아요. 분명히 눈코입도 닮지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혈압 과정은 또 혈압이 있어. 고혈압집들 보면요. 심장 쪽은 또 심장. 희한해요. 질병도 닮지만 여러분 기질 닮아요. 어디서 저 고집센 놈이 태어났냐?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이 일단 한 고집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자식도 곱하기 77배. 부모님이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고 그런데 그 자녀도 똑같이 그 강박관념을 정신 문제를 똑같이 닮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축복은 인생의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예,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정도면 그냥 요양원에 누웠다가 그때 예수 믿지. 왜 벌써 오셨어요? 그런 수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뒷장을 볼게요, 여러분. 이제 처방전을 드릴 거예요. 자,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뭐 교과서에서 가르쳐 주겠습니까? 병원 의사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적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세 가족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그냥 한 단어인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꼬리, 그러나 예수는 엄밀히 말하면 이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느 분은 제가 최수정이잖아요. 최라는 성과 수정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아픈 성이고 뒤는 이름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름과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직분은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능, 잘못 이전에 인생에 갖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저주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겁니다. 자, 우리는 물 떠나 물고기 상태로 하나님을 다 떠나 상태로 이 땅에 옵니다. 두 번째, 죄라는 문제는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인데요. 이 죄라는 문제 속에 우리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탄 마귀라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 영적 도둑놈이 다 자극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 먼저 이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뭐 아프거나 돈이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무 느낌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오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조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나 다음 주부터 예언교회 올 계획 없어요. 그래도 오늘 예수 믿고 가세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저 목사가 뭐 좋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믿자의 본전이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함께 영접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반드시 소리 내서 입을 벌려주셔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잘 따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신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대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들어달라 기도하셨죠? 내 마음속에. 아무 느낌 안 나는 거 정상이에요. 뭐가 보여요 들려 다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 그 불건전 신비주의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아무 느낌 없지만 이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 할 수 있어요. 영적 싸움 어떻게 하는 거면요, 예수님의 이름을 무기 삼아서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어떤 큰 문제로 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불안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불안해 미치겠네 많이 이랬다 봐요. 이게 비포였어요. 그럼 애프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자꾸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거? 사탄 마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 자는 거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그게 영적 싸움 돼요. 신기하죠? 아이고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죽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역사하는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중요해요. 뭐 홍길동의 이름으로 뭐 최수정이 땡땡땡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터널과 동굴의 차이인데요. 터널은 입구만 있고 동굴은 출구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터널은 출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여태까지 살았던 인생은 동굴처럼 막혀 있었다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문제는요 꼭 터널 같아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문제가 싹 사라지고 이런 그런 거짓말은 저 안 할게요. 예수 안에 있어도 문제 와요. 죽을 때까지 관청기 들어갈 때까지 문제 와요. 그러나 터널 같아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이 길고 지루한 것 같고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 같지 않아도 터널이 길수록 우리가 나와보면 지름길이잖아요. 예,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는 날들이 있어요. 예, 이제는 꽉 막힌 동굴 인생 아닙니다. 예수 생명이 이제 내 생명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고요. 예수 권세를 내 권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명예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6개월 시한부 딱 받고 하나님이 20년 생명을 연장하셔서 기적적으로 정말 위 75% 잘라내고도 이제 20년 살다 가셨거든요. 그 방구 한번 나오지도 않고 위 잘라내고 이 장기들을 다 들었다 놨을 때 방구가 안 나와요. 서울 삼성병원 다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지만 방구를 만들지는 못해요. 항상 경과 지켜봅시다. 그때 제가 아버지 진짜 50번만 우리 예수 이름 같이 불러요. 그때 처음 예수 영접하셨거든요. 여러분처럼. 로비 돌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뭐 물론 방구도 나왔지만 진짜 아버지 유언 다 하셨거든요. 그 6개월 시한부를 하나님이 20년 연장시키시면서 우리 예원교회로 아버지 인도하시고 명예장로님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 목회하는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다 일반화시킬 수는 없어요. 암 걸려도 또 떠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수 이름은 그만큼 모든 질병,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이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떠들었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나쁜 거 다 떠나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우리 마지막 기도 나누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로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